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점수 미달 자율형 사립고 4개 학교 가운데 미림 여고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의 동의가 남아있지만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교육청에 요청한 학교여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자격 안 되는 자사고는 모두 퇴출하겠다던 서울시 교육청의 칼날이 한 해 만에 많이 무뎌졌습니다. 지정 취소를 결정한 자사고는 미림여고 한 곳입니다. 이미 학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선택한 학교입니다. 미림여고는 청문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에 우리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참여했던 세화여고, 경문고, 장운고는 2년 뒤 재평가합니다. 평가 점수는 모자라지만 입학 전형 방식 등을 개선해 일반고와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지정 취소가 곧 퇴출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미 학교 스스로 자사고 운영을 포기한 만큼 미림여고의 내년 일반고 전환은 예정된 순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청의 결정으로 자사고 진학을 고민하던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될 서울의 자사고 입시 경쟁은 치열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정책은 너무 많은 서울의 자사고를 줄여서 어떻게든 일반고를 살려보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으면서 추진 동력 대부분을 잃었고 그런 모습이 이번 결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